똑바로 해! 정승규! 야, 또 패션을 가!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했는데. 경기 뛸 때만 조금 더 운전하고 시작해. 들어주고 가운데 쭉 눌러줘. 에이, you're professional guys. 너희 프로선수들이야, 프로선수. You make mistakes. Come on, guys. 실수 나오는 게 말이 되냐? You want more, guys? Get it start, guys. Get it started. 두 번째 차. 그래서 여기다 지금 그냥 딱 일로 공간을 탁 나와봐. 이쪽으로 나오면 자 하다 보면 센터팩들이 미들에 딱 들어가잖아, 그렇지? 헬스 톡 주면 톱닥 거리면 하나 건너서 자꾸 보란 말이야.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하나 둘 사이드 백한테 강하게 나가면 준이는 한번 윙한테 한번 터치해서 다시 오면 돼. 살쟁이 있다. 골키퍼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다 그런 것 같아. 힘들다고 하다가 봐주면 끝나면 웃고 속은 것 같아 맨날. 골키퍼들 중에 특히 있다면 하나 한 명 뽑아보면. 철원이 어쩔 수 없죠. 지금 딱 힘들 때죠. 웨이트도 많이 하고 힘들 때. 언제쯤 이제 좀 괜찮아질까요?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럼 이제 한국 가겠네요. 네? 괜찮아지면 이제 한국 가겠네요. 이제 괜찮아지면서 이제 이제 또 일본 가서는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빡세게 해야 돼. 예. 빡세게보다는 이제 감각적으로 경기 몸을 만드는 것만 나서 예. 지금 이제 몸 만드는 시기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뒤쪽 대각선을 놓고 이렇게 치면 앞으로 빠지게 좋습니다. 잘 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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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지치셨나요? 네. 힘들어요. 오늘 좀 낮은 강도가 좀 낮은 건데 지금 지쳤어요. 그래도 오후는 오늘은 없으니까. 네. 오늘 잘 쉬어야죠. 뭐예요? 그런 거 뭐? 낮잠 자거나 수영장 가거나 마사지 받거나 이렇게 하죠. 다들 어디 못 나갈 걸요? 힘들어가지고. 뭐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훈련이요. 훈련 말고 마세요. 네. 형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은 이렇게 눈 감았다가 눈이 다시 떠진다고 내일이 올까봐.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잠은 잘 자요. 잠은 잘 자요. 네. 그냥 누우면 바로 자요. 그럼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훈련해야 되잖아. 아, 힘들어요. 오후에는 뭐예요 이제? 오후에 자거나 그냥 핸드폰 하고. 그냥 막 밖에 카페 나가거나 막 그러기도 해요? 그냥 쉬어요. 너무 힘들어서. 키퍼 코치는 정동원 씨가 엄살 제일 심한. 예스. 훈련이 별로 안 했는데. 몸살 심하다고요? 안 힘든데 힘든 척하고. 아니 진짜 힘든데 코치님이 자꾸 안 힘들다 그러니까. 반어법이 너무 심해요. 네? 원래 힘든 운동인데 자꾸 안 힘들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 네? 힘든 운동? 힘든 운동이긴 한데 자꾸 심리적으로 안 힘든 운동 안 힘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진짜 안 힘든 거. 근데 힘든 척을 엄청 한다는 거. 네, 그래야지 여기 좀 못 가질 수 있어요. 아 진짜 힘들게 오늘도 운동 왔습니다. 선크림이 다 녹아내릴 만큼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날씨 보면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날씨와 운동을 보면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요즘 이 20살, 21살, 22살 저랑 좀 세대 차이 많아요. 전 요즘에 저때까지만 초등학교에서 많이 맞았거든요. MG M에 약간 속하는 그런 말 탔는데 말이 주저앉았다고. 누워가지고 말이 주저앉았다고. 진짜 말이 주저앉았다고. 아니 이거 다 탔는데 말이 이렇게 됐어. 말이 내 말은 이렇게 됐거든. 얘 말은 이렇게 됐어. 알지? 힘들어가지고 무거워서? 땅만 보고 있어 말이 진짜. 아니 형들 놀리는 재미 산다니. 갑자기 악어가 있대. 저기 아니, 진짜 악어가 있대. 아니 진짜 악어가 있대. 아, 봤냐고 악어를. 봤다고. 사람 버스 가다가 이만 진짜 농담이 아니야. 나 구. 엉덩이 구멍 아니야? 구일? 삼촌이가 삼촌이야. 삼촌이. 올해 진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주한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 아니 얘 지금 일부러 그거 해주는 거잖아. 친구라고. 주한이 열심히 안 하는데. 주한이 올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좀 적응
잘해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한승규 선수라기에 전주전 동안 제일 많이 변화한 선수였어요. 다 변화하지 않았나? 모든 선수가? 광규야.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잘할 거예요, 올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다섯 번씩 통하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하세요? 어쩔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와서 딴짓하고 있다가 서로 끊고. 약간 의무적인 저런. 그럴 때도 많아요. 할 말 있을 때 통화할 때도 있고. 너네 몇 년 차야? 몇 년 차? 후부지야. 생각하기 어제 생각났다니까. 우리 9년 됐구나. 어제 물어봐가지고. 자주 보는 브이로그 유튜버 있어요? 저 그 애기 그 누구지? 유해준님 애기. 아 유즈라이크. 네, 그거 많이 봤어. 근데 귀여워. 요즘에는 약간 육아 유튜브잖아요. 애기가 귀여워가지고. 애기 귀여워서. 운동할 때 날씨가 이제 막 짜증이 올라오잖아. 네? 우리 편 아니었으면 이제 카메라 들고 던지지. 우리 편이니까 안 던지지. 많이 성장하고 있을 때 느껴요? 아, 몸 좋아지고 있어 조금씩. 지금 근데 좀 힘들 때라 애들 많이 피곤하다고. 이겨내야지. 20살 때의 근육과 30대 때의 근육이 견적이 떨어지더라고요. 30대 딱 되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 같아요. 30대 좀 못한 거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35살 정도 되니까. 그러면 막 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살 못 생기라고. 나는 몸이 제일 좋은데 37살 때가 최고 좋았던 거 쉽지 않은데 35살, 37살 때가 최고 좋았던 거 왜냐면 내가 37살 때 그때가 2007년 캐릭 우승할 때니까 37살 때 그때가 너무 춥고 재밌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부산관리를 하니까 몸도 좋고 이제 눈도 뜨고 맞아 다 보이고 부산했어. 다 보이고 그러니까 힘드네요. 괜찮다는 이게 괜찮다는 말이 버틸만 하다는 거지 운동이 할만 하다는 게 아니야. 버틸만 하지 너무 힘들어. 아직밖에 어딨어? 우상고 모임에 똑 끼셨어요. 아무데나 봐도 다 우상고인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다고 증언해줬잖아요. 네? 구리에서 열심히 했다고.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안 믿으시더라고. 나도 얘기했잖아. 피곤한 거 알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처진다는 건 알지만 그걸 이겨내야지. 그냥 오늘 나왔으면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웨이트하고 웨이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뛰는 것도 하잖아. 왜 그러겠어? 우리가 경기할 때 잘하려고 하는 거고 본 경기에 가서 또 리그 들어가면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어저께 우리끼리 나눠서 경기를 했을 때 끝나고 나서 힘들어서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제를 잘 생각해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15분 뛸 때 경기 뛴 사람도 힘든 거 알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그걸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는데 정작 경기할 때 다 못 쏟고 운동한 거 체력 운동할 때 다 쏟는단 말이야. 의미가 없지 않아?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매일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거를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리지 말라고. 오늘 훈련할 때라도 조금 더 역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 뭐 친한 거 같이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정작 보여줄 때는 훈련장이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합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생활할 때에 보여주는 그런 뭐 그거가 친한 그런 의미는 없다니까. 결국 여기서 도와줘야 고마운 거야.
자, 오늘 내일 경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낮출 거야. 좀 웜업하고 슈팅, 공격도 슈팅하고 수비수를 잡아서 수비수 한 20분 한 다음에 앞에서 훈련하는 거 내려와서 수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다음에 15분 경기 들고 또 끝날 거니까 슈팅을 갈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이 발이 넘어와서 땅에 닿기 전까지는 출발 못해. 닿는 순간에 가는 거야. 요 앞에선 골키퍼가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딱 쳐져 있으면 안 돼. 가서 나는 미리 가진 않지만 가는 순간에 벌써 떨어진 순간에 벌써 확 닫아 딱 물어 쳐야 된다고. 얘가 이제 먼저 빠지는 거야. 뿌리 그쪽으로 들어가. 잡다가 일로 왔어. 여기 왔어. 근데 얘 빠졌어 이렇게. 자 빠졌는데 계속 이제 영웅이가 있다가 얘한테 나오는 타이밍이 있고 그지? 여기 있잖아. 얘한테 조금 더 올려. 이렇게 있을 때 영웅이가 얘한테 나가는 타이밍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더 땡기고 이거 돌아서 이렇게 되면 신진이는 올 거잖아. 와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랑 나랑 같이 봐서 요거를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주게 되면 신진이가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I really don't understand why those young players, you guys are playing like that. It's not acceptable. It's not acceptable. You want to say something this time? 지금 좀 팀에 좀 새롭게 지금 전술을 지금 입혀서 맞춰가는 부분에 조금 뭐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어차피 다 지금 좀 힘든 시간이니까 이것도 잘 버텨내고 잘 맞춰가야 시즌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맞춰갑시다. 내일 경기도 이제 안 다치고 이번 주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지금 지금 아무튼 새롭게 하는 거 와 힘든데?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아 진짜 이빨에서 이빨에서 왼발은 그렇게 떠오르지.
권한규 선수는 진짜 딱 훈련 끝나면 감독님 옆자리 딱 아무도 없다고 아니야 정확히 슬리퍼를 벗어놓은 거야 슬리퍼를 벗어놓은 거야 감독님을 오해. 너무 좋아해요 오해하지 오해예요 이게? 슬리퍼가 여기 있어 감독의 아들이죠 아 친하죠? 어 냄새 와 너무 열심히 해서 축구 가졌다 축구 가졌어 이게 열심히 했다 축구 가졌어 너무 열심히 해서 와 집회 정말 아직도 잘하죠. 좋은 축구를 보면 와 정말 제가 잘한다 그게 아니라 왜 잘하는지 왜 열심히 뛰는지 봐야 된다니까. 진짜요? 아니 나는 그냥 맞춰 맞춰. 저는 이걸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했는데. 아니 빠바가 공격할 때 움직이는 게 스파이크 이상하다고 파울 안 부러져요 파울을 그러니까 다 치는 거야 아, 근데 형 공진의 태클은 파울까지는 아니었어 저기서 친구가 공진이랑 태클한 거 아니야 그건 좀 기억이 안 나 그치 파울 맞죠? 맞지 근데 네가 액션이 파울같이 안 하거든요 아니 바닥을 쳐버리면 내가